지금 이제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내지는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치료와 재활과 그리고 리커버리,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치료나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고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냐,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먼저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들 처음 발병하면 다들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이 이제 치료기관이죠. 또 병원도 우리가 24시간 입원해야 되는 그런 병원만이 아니고, 낮병원이라 해서 낮 시간 동안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는 그런 낮병원도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자면 입원을 시켰다가 퇴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낮병원을 좀 다니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래로만 다니게 하고,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병원과 낮병원 그리고 외래, 여기가 병원의 외래, 병원의 입원 치료, 낮병원 그리고 외래 진료,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를 위한 기관이고 치료의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이때 중요한 건 약물 치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치료에서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심리 치료예요. 이걸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정신치료라 하든 심리치료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처음 발병에서부터 사실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내지는 정신치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이후로도 전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두 가지가 꾸준히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리치료는 거의 전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의사들도 이 부분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병원에서, 자, 입원 기간부터 시작해서 단지 약만 줄게 아니고 매일처럼 심리 치료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죠. 자, 우리가 활성기에 있는 환자들은 심리 치료가 도움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활성기에 있을 때에도 아무리 자기가 망상이니 환청이니 또는 막 와해 증상이 심해서 횡설수설하고 하더라도 그때조차도 누군가가 그 횡설수설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고 다시 삶에서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험악한 시기 때에도 당연히 심리치료, 정신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약이 들어가듯이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망상이니 환청이니 이거를 약으로만 가라앉히려는데, 활성기를. 활성기는 약으로도 가라앉힐 수 있지만 약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게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이전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 나온 회복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이분은 다시 재발만 하면, 그러니까 활성기에만 들어가면 집안에, 온 집안의 가구를 막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롱을 이쪽 방에 있던 걸 저쪽 방으로 옮기고, 뭐, 온 가구들을 막 옮기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은 이제 그걸 단서로 해서, 아, 재발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까지는 가족들이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또막 가구를 막 바꾸기 시작하면, 위치를 이동을 시키기 시작하면, 아, 저 상태가 안 좋다 해서 입원시키고, 입원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좋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한테 우리가 도와주겠다, 같이 옮기자. 이래서 전 가족이 들어서 그 집안의 가구를 막 3일 밤낮을 계속 가구를 옮겼대요. 그랬더니 3일 밤낮을 가구를 옮긴 뒤에 이 아주머니가 드디어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활성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회복수기에 나온 걸 제가 읽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봤던 한 분, 중년의 남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망상이 있는데 이 망상이 간첩망상이에요. 그래서 온 길에 다니면서 상태만 좀 안 좋아지면 저 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간첩이다 해서 길에 다니면서 간판들을 계속 길에 적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그거 신고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그런 행동을 못하게 제지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분이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같이, 저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같이 한번 해봐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한테, 자, 이제 당신 혼자 다니면서 그 간판 적고 하려면 힘드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같이 다니면서 적자. 해서 그 아주 같이 다니면서 당신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간판들을 쭉 적고 다녀라. 나는 왼쪽에 있는 간판들을 쭉 적고 다닐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간판을 적으러 다니면서 또 점심 때 되면은 점심은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하고 같이 밥 사 먹고 또 간판 적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간판 적는 거를 부부간에 같이 나가서 하는데 일주일을 그렇게 간판을 쭉 적으면서 다녔더니 아내가, 부인이 아 이제 그만 적어도 된다 라고 해서 그게 또 가라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들 중에서도 환청을 듣고 있는 내담자, 망상을 듣고 있는 내담자 많아요. 저는 환청, 망상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많이 가라앉는다. 그 다음 내용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가 뭐냐 하면 약 먹지 마라 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약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치료법의 문제는 약만 먹이고 딴 걸 안 해준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만 먹여서 안 되고 약 먹이는 거에 플러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 심리적인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치료거든요.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내지는 정신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걸 직접 다루어줘야 된다. 전문가가 들어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내지는 심리상담 내지는 정신치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심리적인 면을 안정시켜주고 도와주는 데 필수적인 게 가족의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한테 잘 이 당사자를 다루는 노하우를 잘 교육시켜줘서 가족들이,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우리가 가족 상담을 잘해줘서 가족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당사자들을 편안하게 잘 대해줄 수 있고, 또 가족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아야 당사자한테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강도 높은 가족 교육, 가족 상담 이런 거 해줘야지 되는 거죠. 이게 다 치료예요. 치료라고 하는 게 약만 먹인다고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도 치료기관이고 또한 심리상담센터도 치료기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병원, 납병원,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가 다 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의사만이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도 잘 훈련받으면 치료자로서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은 가족으로 기능해야 됩니다. 가족이 치료자나 교육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치료적으로 잘 해준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때, 즉 뭐냐면 엄마가 엄마로서의 기능을 잘할 때, 아빠가 아빠로서의 기능을 잘할 때, 그게 이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자녀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치료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활기관이 너무나 좀 빈약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사회복귀시설 중에는 입소시설이라고 해서 24시간 입소해 있으면서 이용하는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낮에 한 오전 10시에 갔다 오후 4시에 오는 이런 이용시설도 있고, 또 주거시설도 있죠. 밤에 잠만 자는 주거시설도 있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는 각자가 거주하시는 구나 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보건소 산하에 전국 구군 단위로 전부 다 의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퇴원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정보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의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뭐 또 직업훈련원 우리가 정신질환자들만 위한 직업훈련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 노동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도 다 재활기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전국적으로 그 드물기는 하지만 공동작업장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의 없지만 뭐 취업알선기관이 사실은 꽤 있어야 되죠.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취업알선 정신질환자를 위한 취업알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무튼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재활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센터는 재활기관은 뭐냐면 목표가 두 가지예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가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것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를 잘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이 재활훈련을 하는 것과 플러스 훈련에서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 알선을 해준다든지 또는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관이 없지만 결혼? 뭐 연애하고 싶으면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사귐을 주선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결혼도 뭐 할 수 있게끔 중매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이죠. 근데 어찌됐건 재활이라고 재활기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일과 대인관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이걸 훈련시켜주는 것, 또 하나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게 재활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워낙 그 수도 적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인력도 전문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활발하게 기능이나 역할을 못하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중에서 정말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그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기능 수준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발병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 기관들이 하나의 디딤돌이거든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하기까지 발병했다가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하려면 이 턱이 워낙 높으니까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이런 재활훈련기관들이고 재활기관들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또는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단 말이에요. 환자들도 다들 40대, 50대 환자들만 있고 젊은 애들은 없고 이러니까 실망해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재활기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본 그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허름해 보이고 또 약간 경우에 따른 바보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정신과를 들락거리면서 생활했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세월이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그리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그분들이 터득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겉보기로 판단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낮춰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원래대로 또 표현하자면 납병원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치료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납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센터가 서로 간에 하는 역할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납병원에는 가면 또 20대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납병원을 재활기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근데 이제 이런 재활기관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정부라든지가 관심을 가져서 재활기관의 수를 많이 늘려야 되고 전문 인력들을 많이 보강시켜야 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재활 훈련 내지는 재활과 관련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이 돼야지 돼요. 제가 상당수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고 나면 결국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낙오되고 있는 이유가 이 중간 계단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냥 각자 알아서 약만 먹고 사회로 복귀해라 라고 하게 되니까 이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중간 계단에 해당하는 것이 재활기관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또는 재기, 영어로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가 그걸 도와주느냐. 하나는 물론 심리상담 내지는 정신, 우리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또는 정신치료라고 하는 것이 매일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치료라는 용어를 저는 선호하지 않고 저는 상담이라고 하는데 같이 의논한다. 지금 뭔가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만족스럽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같이 점검하고 의논해주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면 좋을지 그런 걸 같이 점검하고 의논해주고 저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찌됐건 뭐 심리상담이라든 심리치료라든 정신치료라든 용어의 구분 없이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리커버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담을 잘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뭔지 나올 거고 자기가 하루하루의 삶이 만족스러운지가 나올 거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나올 거고 할 거니까 누군가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종류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쉼터와 같은 곳인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부족하죠. 정부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에게 전문가가 무엇을 해준다기보다는 전문가가 아닌 회복된 당사자나 회복된 가족들이 운영하는 쉼터가 전국 방방곡곡에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는 것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가라는 것도 없고 내가 눈 뜨고 가고 싶으면 거기에 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하루 종일 있고 싶으면 하루 종일 있고 거기에 가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거기에서 뭐 무슨 오락을 하면 오락을 하고 서로 뭐 그 탁구 치면 탁구 치고 뭐 뭔지 모르지만 뭔가 같이 공통의 취미 활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는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종류의 의무도 없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쉼터거든요. 이런 쉼터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전무하죠. 제가 알기로 거의 해화동에 있는 서울 해화동에 있는 달리다콤이라고 하는 곳이 그 스스로 표방하기는 공동체라고 표방하지만 그곳이 제가 말하는 바에 이런 쉼터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직접 방문을 안 해봤지만 제가 얼핏 통해서 듣기로 뭐 등산 가는 날도 있고 뭐 하는 날도 있고 뭐 하는 날도 있어서 각자 관심이 있으면 그날 가서 자기가 등산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등산 가면 되고 아니면 센터에 그냥 커피숍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이야기 나눠도 되고 각자 각자 알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국 방방곡곡에 쉼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회복과 재기를 도와주려고 하면 사실은 좋은 가족 모임, 좋은 당사자 모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가족 모임, 좋은 당사자 모임 자체가 하나의 기관처럼 이들을 도와주는 기관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하는 사회 방방곡곡에 오아시스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오아시스 많으면 이런 오아시스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그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기관, 그들의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도와주는 기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리커버리라는 개념조차 생소할 뿐더러 우리나라는 완전히 병이 낫는다, 낫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최소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상당수 가족이나 당사자들도 거의 치료를 위주로 생각하고 즉 증상 없애는 거 위주로 생각하고 그것도 약물로만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치료적인 것만이 아니라 재활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리커버리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노력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재활기관은 있긴 있는데 매우 소수고 매우 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리커버리 기관은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이런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들도 거의 관심이 없고 전문가들도 거의 관심이 없고 지금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결국 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성장하고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실력 있는 가족,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가족,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당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때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이런 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달리 말하자면 사회 요소 요소에 이들을 위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이 생겨야 되고 그런 일종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나야지 돼요. 그럴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치료나 재활이나 또는 리커버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느냐 이 계통에는 어떤 인력이 있느냐 이 말씀도 잠깐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정신건강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 우리가 다들 뭐 의사를 최고로 알지만 사실 이 분야는 의사만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인력이 다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팀 접근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조현병, 조울증 이쪽 문제는 당연히 한 팀이 돼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즉 의사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심리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작업치료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게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나 이런 노력이 매우 부족하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흔히 발병을 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간호사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을 보조하는 보호사 요 인력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뭐 잡무를 담당하고 정말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복지정책, 또 하나가 사회사업인데 복지정책 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 요소가 있고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제가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개인의 내면에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것은 각자 각자 당사자 본인의 책임이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 환경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환경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건 이건 가족의 몫입니다. 가족이 해줘야 될 몫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환경에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어떻게 환경을 선순환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원래는 사회복지사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사회복지사들이 전문 인력으로 있고 그 다음 임상심리사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 심리검사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임상심리사들이 단순히 심리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리상담활동 내지는 심리치료활동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또 임상심리사 중에서 1년을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그때 취득하는 자격증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의사 다음으로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죠.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인력 이외에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지금 이야기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보호사는 그 법에 없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작업치료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병실 안에서든 병실 밖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재활훈련, 앞에서 이게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소수인데 그래도 최근에 다행히 정신건강복지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심리사 또는 심리상담사라고 일하는 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심리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용어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상담심리사 또 심리상담사라고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상담 심리사라고 할 때 심리가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있는 게 우리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는 심리학 중에서 여러 심리학 중에서 나는 상담을 하는 심리학을 한다. 이게 상담 심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자기를 상담 심리사라고 명칭을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심리상담사라고 하는 건 나는 상담을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해서 심리상담사니까 이건 주로 상담 심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 그러니까 교육학, 사회복지학, 또 뭐 종교 쪽에 아동 발달 쪽에 등등 이런 학문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라고 표방하죠. 뭐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담심리사라든 심리상담사라든. 앞서 이렇게 심리상담 내지는 상담심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사실은 이 분야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인력이 동료지원가와 가족지원가예요. 그러니까 잘 회복된 정신장애인 당사자 또 그 자기 자녀를 잘 돌봐온 우리 가족분들도 이 분야에 중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원봉사자가 중요한 인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에는 인적 구성이 피라미드 구성으로 돼 있어야 돼요. 다들 정신과 의사나 박사급 심리학자, 박사급 사회복지사, 박사급 간호사들 이 최고의 인력들로서 감당하기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또 박사급 인력 밑에는 석사급 인력이 포진하고 있어야 되고 석사급 인력 밑에는 학사급 인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동료 지원가라든지 가족 지원가들도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졸자들까지도 이 인력의 피라미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종류의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만 주고 딴 걸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좋기로 하자면 많은 인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화만 한 통 하면은 집에 사람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애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집에서 지가 안 나갈라 하면 집안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가 움직이려면 밖에 커피숍이라도 같이 다니고 영화라도 보러 같이 다녀주고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활동 같은 걸 못해서 절절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잡코치라 해서 자기가 일을 하러 가면 처음에 몇 개월 동안 옆에 사람이 따라붙어서 같이 직장 출근해서 같이 옆에서 일을 해주거든요. 이런 잡코치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 인력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치료도 수월해지고 재활도 수월해지고 리커버리도 수월해지는데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무도 결국 방치되어 있는 거죠. 유일하게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가족은 죽어날 지경이고 가족이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아는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기저기 교육을 들으러 다녀야 되고 또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알아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집에서 억울한 날 전쟁처럼 애를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족밖에는 신경 써줄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약 주는 거 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특히나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지방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셔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보셔야 되고, 또 이게 구군 단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거든요.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에서는 대단히 또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방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또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곳. 그 다음에 이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가장 그래도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 곳이 어디냐? 인터넷신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신문이 있으니까 무료예요. 그러니까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신문 적극적으로 검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도움들을 찾아 나서야지 되고 등등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도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는 병원 가서 그냥 약 타먹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꾸준히 먹고서 낫기를 기다리니 세월만 가고 낫지도 않고 거기에다 더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등등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허망하게 날아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박사급 인력만이 아니라 석사급 인력, 학부 출신의 인력,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그리고 심지어는 고졸자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기관도 정말로 많은 기관이 필요해요. 다양한 기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